메기를 잡아보긴 처음입니다. 아이고, 뭐 가물치도 아니고 메기가 한 50cm 정도 되는 메기가 올라왔어요. 아유, 놔주겠습니다. 뭐 작지만 초크베이트인데, 초크베이트로 작지만 뱃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메기는 아니고 이번엔 뱃입니다. 오, 저쪽이 그 맨바닥 밑에는 수초가 좀 많아요. 좀 어렵긴 한데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갈팡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요. 잡았습니다. 아이고, 뭐 여기서 뭐 랜딩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여기 그 수초 사이로 쓱 지나오니까 초크베이트에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갈팡 사이즈밖에 안 되지만 빵이 좋네. 여기는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우, 이 아가미가 엄청 빨갛네. 여기서 빠르게 그 초크베이트로 빠르게 좀 스위밍 했더니 물어주네요. 갈평보다 좀 작은 듯한데 빵은 좋습니다. 빵은 같은 사이즈 치고는 빵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해보고 철수하겠습니다. 많이 흐려요 오늘도. 자,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스피너 베이트로 고승교 문어미 쪽에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역시 그 갈평보다는 빵은 좋습니다. 사이즈는 한 30 정도 되는데 빵은 상당히 좋네요. 스피너 베이트입니다. 고승교 지금 다리 밑에 왔는데 수심이 좀 너무 낮아요. 근데 이 버징이 한 편짜리가 나오네. 야, 뭐 퍽 덤비길래 좀 큰 줄 알았더니 갈평 사이즈보다 더 작은 게 나왔습니다. 뭐 베이트 PC가 많아서 그런지 막 덤비기는 하는데 너무 작아서 혹셋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덮치길래 큰 줄 알았어요. 갈평 사이즈. 저기서 폴링 바이트죠. 그러니까 버징 딱 끄는데 바로 옆에서 숨어 있다 그냥 덤볐는데 아직도 지금 못 뛰네요. 크진 않습니다. 자, 포퍼로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저기 그 맞은편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뭐 렁커 같은 게 막 놀아서 이동을 했는데 갈평보다 더 작은 거 한 마리 포퍼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학킨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고승교 다리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항상 반대편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그쪽에 반대편 쪽에서 했는데 준수한 CR에 뱃 한 마리 나왔습니다. 캐스팅하고 지금 뭐 너무 이제 수초가 많이 이제 마름 같은 게 쌓였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 물로 들어가서 좀 해보고 싶은데 아직 들어가기 전에 바깥쪽에서 한번 이렇게 몇 번 던져봤더니 이 녀석이 물어줬습니다. CR 한 30 한 좀 넘는 것 같아요. 자, 탑에서 치는 놈들이라 CR이 준수합니다. 근데 하인켈 웜이 없어서 참 애매하긴 한데 수초로 감고 저쪽에 수초 위에 던지고 버징에 그냥 때려줬습니다. 뭐 30 후반 정도 되는데 힘은 엄청 좋네요.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30 정도 되는데 버징으로 나무 저기 그 교각 안쪽에 던져서 버징했더니 나오네요. 오늘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지금 웜이 뭐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하나씩 날아가네요. 재밌습니다. 수초 위에 던져서 버징에 나온 녀석입니다. 여기는 고승교 다리 쪽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녀석이 나왔네요. 저쪽에 가장자리로 쳤더니 실로콘으로 쳤더니 이런 녀석이, 요거는 한 25 정도? 20 좀 넘겠네요. 그런 녀석이 좀 물어줬습니다. 낚시 참 재밌어요. 갈평 사이즈도 올라오네요. 뭐 엄청 지금 마리수가 많아서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피딩 타임이다 보니까 있는 것 같고 좀 있으면 또 사라지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녀석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녀석들만 또 나오네. 아직 살펴볼 포인트는 엄청 많은데 살짝 이제 죽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피딩 타임이 좀 끝나가는 듯한 느낌이 살짝. 오, 엄청 큰 게 저기 튀었다. 입질이 뜸해서 스베를 썼더니 한 뼘도 안 되는 녀석이 나왔네요. 이제 피딩 타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리그로 프리리그 아니 프리리그가 아니라 스피너베이트로 했더니 아주 작은 녀석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학킨 백가이버입니다. 오늘 오전에 고승교 다리 있는 규각 쪽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때 좀 잡았었는데 해가 다 뜨고 이제 뭐 뜨고 때 나왔어요. 그래서 뱃스 얼굴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고 수심이 깊지 않아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해보고 폐그물도 좀 버려져 있고 환경이 그닥 좋진 않지만 일단 뱃스 얼굴 한번 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캐스팅은 저그 상류 쪽으로 했고 하류 쪽 교각 밑으로 했더니 작은 녀석이, 아우 저 물보라가 엄청 커가지고 넝커는 되겠다 싶었는데 아, 요 녀석이 덮쳤네요. 아, 그래도 갈평 사이즈보다 작아요 얘는. 갈평 뭐 기본 갈평 사이즈 정도 되는데 일단 최고가 높아요. 최고가 높다는 게 재미가 있고 갈평 마리수를 채울 수는 없지만 여기도 그래도 수초가 잘 발달돼 가지고 재밌는 낚시가 됩니다. 버징에 반응을 해준 짜치입니다. 지금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저는 교각 밑에 있으니까 비도 안 맞고 되게 좋네요. 소나기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뭐 오늘 소나기가 계속 내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오전 지금 시간이 이거보다 작은 걸 던져놨더니 진짜 한 뼘도 안 되는 녀석이 덤볐어요. 툭, 저기 한 놈이 저기 지금 한 5cm 정도 되나? 걔가 지금 탐내고 있습니다. 저 피네스하게 스피닝 때였으면 더 좋,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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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까 저, 가까이 옵니다. 물었습니다. 못 물지 뭐, 못 먹지 뭐. 아, 야, 이런 건 뭐네. 지금 저쪽에 지금 몇 센치 되지도 않는 도망가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와서 좀 덤비는데 소나기도 조금 잦아들고 소나기니까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학킨 백가이버입니다. 고승교 다리 쪽으로 낚시 나왔습니다. 지금 오후고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좀 전까지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 진입하면서 넘어졌어요. 쉽지 않은 날씨고 저녁이고 지금 가슴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달고 바이트 받는 걸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많이 베이트 피시는 많이 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바이트 받는 모습을 찍을 수 있을지는. 일단 그래도 수심이 깊지 않아서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킹이 안 돼서 뭐 빠르게 했더니 뭔가 반응을 하긴 해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후킹이 안 되는 후킹. 작은 녀석이라 그런지 후기 작아서 그런가? 그 녀석이. 같은 녀석 같기도 하고 또 와요.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확실한지 한번 보고. 아유, 한 마리가 커. 잘 찍히려나 모르겠다. 작은 녀석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 녀석이 계속 커서. 이 녀석이 계속 거기서 개겼나 봅니다. 훅이 애매하게 끼어서 제가 일단 훅을 빼고요. 이 작은 녀석이 물어줬습니다.
그쪽에 한번 또 던져볼게요. 뭐, 오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첫 뺐습니다. 빠르게 왔더니, 뭔가 싶어서 던진 것 같기도 해요. 아, 그 녀석이 맞네. 더 이상 덤비지 않는 거 보면 한 녀석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나 봅니다. 배스들이 참 집요한 맛이 좀 있어요.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지나가거나 뭐 하면은 가만히 두지 않는. 이 앞에도 그렇게 큰 게 있었네. 어제도 요 시간대 이후에는 잘 안 왔던 것 같아. 요때까지는 좀 온 것 같은데, 후레쉬를 키고 뭐 볼 시간 정도에서는 잘 안 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몇년 낚시를 하고 뭐 계속 같은 로드와 릴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생겼어요. 어? 덮쳤는데 작은 녀석. 어? 물었습니다. 어? 덤비긴 합니다. 라인이 스쳐 걸렸나? 아, 작은 녀석이라 여기도 그러면 아까 그 녀석이 계속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포인트에 그 뭐라 그럴까, 멀지만 않으면 원하는 포인트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아까 입질 했었는데, 아 워낙 작은 녀석이라 도망가. 오오. 작은 녀석이라 도망갔나 보다. 작은 녀석들이 움직이지?
허리도 아프고. 철수를 할 때가 또 된 것 같네. 그 정도에서 그 녀석은 집착이 강한 녀석은 아니었나 보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이. 온 건가? 걸긴 걸린 것 같은데. 수초를. 아이, 작은 녀석이 물고 있었네. 요쪽에 있는 녀석들이 살짝 그 뭐라 그럴까? 어우, 입술에 살짝 걸렸네, 진짜. 어우, 입술에 요렇게 요런 녀석이 왔습니다. 요런 녀석. 여기 입술에 살짝 걸렸어요. 이야. 반대쪽보다는 상류 쪽이 살짝 애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뭐 집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아까 튀었는데 좀 큰 녀석인 줄 알았는데 크진 않았고 캐스팅 이후에 그냥 스테이를 주고 있는데 라인을 살짝 끌고 가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좀 훅도 잡고 드디어 또 뛰는데 아까 뒤쪽에서 그 녀석이 딱 아까 그 녀석이었나 보네. 저쪽에서 뛰었거든요. 라인은 훅 가져가는데, 또 가져갑니다. 갑니다. 물었습니다. 크진 않는데, 수초를 감고, 수초를 감고 나옵니다. 우와. 수초가 워낙 많아. 라인은 12LB. 12LB인데. 수초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자기 무게보다 훨씬 많은 수초를 감거든. 어이구. 그냥 떨어지지. 아. 아, 또 이게 또, 웜을 또 한 마리, 또 하나 잡아먹었네. 몸도 없는데 던지고 스테이 줬더니 물어줬어요. 그냥 라인을 끌고 갔습니다. 아, 자식들. 큰 녀석이 덤비질 않네. 아, 이거 참 큰일 났네. 웜이 없는데. 웜이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스테이를 줘야 되는구나.
가방 안에다 랜턴을 달았더니 랜턴이 켜져가지고 불이 계속 들어오죠. 이쪽에다 먼저 스텝 한번 줘볼까요? 저기 반응 없는데? 어? 아니 흘러가는데? 물에 흐르면서 그런가? 저기 아까 잠겼던 스텝 계속 해보죠. 스텝 라인 좀 더 열어주고 스텝 지나온 토치네. 지나온 토치. 아 녀석. 작은 녀석인데. 아 지나온 다음에 그 천천히 들어오네. 아 녀석. 토치 지나온 다음에 때린 이거 원. 나갈 때는 어떤 거지? 어? 아. 이쪽 녀석들이 좀 적극적이네. 이거 가까이 안 됐어. 그 녀석들이 있긴 있네요. 그래도 속을 좀 숨기고 아 여기는 물이 좀 많네. 갈총보다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물이 좀 있습니다. 우선 요 정도 지났을 때 푹 때렸는데 뒤를 때렸어. 뒤로도 때리는 녀석이 여기 있는 건가? 어? 뒤로 때리는 녀석. 스텔을 좀 펼치고. 조금 안 해서 이거 뭐. 버진 아니고선 할 게 없는데? 아이 푹 셋을 안 했더니 저는 작은 녀석들은 또 하나? 아 작은 녀석이지만 작은 녀석 그래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버진 여기는 고순조 다리 아래입니다. 다리는 아유 응 어, 25 정도. 크게 25. 20 좀 넘을 것 같아요. 웜이 없어서 상당히 불안했는데, 사실, 웜은 웜하고 바쁘진 않았습니다. 야, 고기가 좀 있나 보네, 그쪽에. 여기 좀 빠르게 약을 올리는 거죠. 아, 이런 게 있어, 이러고. 그래서 돈 뱉던 녀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고기 그쪽에서 잡나요? 여기도 살짝 줬더니, 스텔을 좀 줬더니, 라인을 끌고 왔어요. 한 녀석 같아요. 그 다음에 내일 없어요. 또 있을까? 먼저 좀 빠르게 지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없고 아래쪽으로 아까 좀 큰 반응이 있었던 없고 작은 녀석이 반응이 있었대. 그래서 물결로 봐서 뭐가 따라오는 듯 하긴 한데 이게 반응은 없어. 좀 스텝 해주고 스텝 오래 주면 여기는 여지없이 수초에 걸리네. 큰 녀석 같은 녀석들이 끼끼끼는데 이것이 계속 작은 녀석만 그리네.
한 마리 더 있을까? 던지고 새를 던지고 새를 던지고 어이 큰 녀석 같은데 제일 좋아 보이는 포인트인데 제일 반응 잘해 준비시지? 8시 11분 철수할 것 같아 고딩 유통은 때려줘야 되는 건가? 붙잡아서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가짜 느낌인 것 같은 거죠 진짜 배스 뭐 이렇게 배스 피쉬 같았으면 벌써 물지 않았을까? 이 스키핑도 가끔 하는데 안 물어요 무기로 계속 있는 거잖아 이제 큰일 났나? 몇 번 스키핑도 해보고 가야 되나? 저도 수도 뛰었으니까 오늘 돈다들 패시킹 장난 아니겠지? 아이고 모르겠어 굉장히 작은 녀석들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10cm 정도 좀 넘는 녀석들을 계속 이렇게 있어야지 여기 시청이 앞에 보면 뭔가 엄청 돌아다녀요 아까 진짜 큰 녀석 있었는 느낌이에요 잘못 덮친 놈이 아 여기는 고승교 문어미 쪽이거든요. 근데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찌가 그냥 그죠? 케미가 엄청 많이 보입니다. 반대편 쪽에도 지금 대충 봐도 한 30대 이상 낚싯대를 펴놨고 이쪽도 대물 낚시 하시는 분이 이제 두세 대? 굉장히 또 안에까지 들어가서 또 하시는 분도 계시나 봐요. 저기 케미가 상당히 깊이까지 좀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화면은 키워드 잘 보이질 않는데. 그 엄청 많이 붕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